안녕하세요, CLC 승희입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동구청에서 진행하는 함께 읽는 성동희망 챌린지에 저 CLC 승희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요, 저자 위지안님의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그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의 삶에 계기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심지 못한 지난날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다들 하고 계시죠? 저도 너무 답답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좋은 글도 공유하고 소통 자주 하면서 모두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